자, 1레인에는 경북체육고등학교의 권민주 선수입니다. 자, 3레인에는 신현진 선수였고요. 방소영 선수가 5레인, 허성민 선수죠. 자, 그리고 김희윤 선수입니다. 자, 김지원 선수까지. 자, 현재 여자 고등부 결승 100m 결승전입니다. 2레인만을 비워두고 7명의 선수가 결승전을 준비합니다. 자, 허성민 선수도 빠른 선수고요. 자, 12.62의 기록을 갖고 있는 허성민 선수입니다. 100m 여자 고등부 결승전. 자, 아마 이제 12초 중반대의 기록으로 아마 들어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출발했습니다. 자, 지금 4레인과 6레인이 네, 나와요. 지금 빠르게 앞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스퍼트. 자, 6레인 빨라요. 6레인. 자, 그리고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올라오는데요. 자, 지금 봤을 때는 허성민 선수가 가장 빠르게 들어온 것 같기도 한데요. 네, 허성민 선수가 마지막 스피드를 유지를 하면서 네. 이 3번 레인에 있었던 선수가 빠르게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신현진 선수였죠. 네, 들어오진 못했습니다. 자, 신현진과 그리고 허성민의 대결로 한번 펼쳐질 것 같은데요. 자, 선수들이 스타트는 모두 동시에 가져갔고 6번 레인이 빠르게 치고 올라왔거든요. 네. 그리고 신현진 선수의 마지막 스퍼트 역시나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허성민 선수가 12초 66, 그리고 신현진이 12초 68, 김수현이 12초 81을 기록하면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확정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굉장히 빠른 스피드로 올라왔었고 신현진 선수도 막판 스퍼트를 보이긴 했습니다만